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주간 뉴스입니다. 긴 장마에 태풍까지 겹치며 올해 농작물 피해는 심각합니다. 특히 과수농가들은 낙과의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부러지는 피해를 입어 농가들은 말 그대로 망연자실인데요. 밀양의 특산물 얼음골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농사에 손을 놓고 있는 농가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500m 고지 밀양 얼음골 사과 농장입니다. 사과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누워 있습니다. 지난 3일 태풍 마이삭이 강한 바람으로 경남을 휩쓸자 나무 1,300여 그루가 맥없이 쓰러져 버린 겁니다. 5년 만에 첫 수확을 기다리고 있던 김선암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3년은 수확이 어려워진 상황. 처참한 광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고 심정이 지금 뭐 말할 수도 없고 이게 내년에 다시 이거 다 전체 다 드러내고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다시 식재하려고 하면 또 3년 4년을 기다려야 이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억장이 무너지지. 올 추석에 맞춰 사과 수확을 앞두고 있던 다른 농가도 재배를 아예 포기했습니다. 긴 장마에 사과들이 탄저병에 걸린 데다 그나마 멀쩡한 사과조차 태풍으로 낙과했기 때문입니다. 빨갛게 잘 익어가던 사과들이 이렇게 태풍으로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수년간 농사를 지은 농민들은 이런 적이 처음이라 말할 정도입니다. 장마에 잇따른 태풍으로 밀양 얼음골 사과 농가의 절반 가까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풍으로 농장의 사과나무 전체가 쓰러진 곳만 다섯 곳입니다. 농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농작물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이 마련돼 있지만 매년 보상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탓에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무가 쓰러진 농장의 경우 내년 농사를 보장할 수조차 없어 농사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가능성까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지금 우리가 좀 파도를 싣는 길이 자꾸 이제 작아지고 그리고 농약값은 점점 올해도 더 많이 들었고 그러다 태풍까지 와서 이렇다 보니까 좀 피해에 좀 가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좀 보상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봄철 냉해에 장마 기간의 탄저병 이제는 태풍까지 유례 없는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얼음골 사과 농가들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장보영입니다. 태풍 하이선은 올해 한반도에 불어닥친 네 번째 태풍입니다. 태풍 발생 빈도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위력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큰 피해를 낳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역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를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홍승현 기자입니다. 세차게 몰아친 강풍에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장대처럼 쏟아지는 폭우에 도로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집중호우를 이기지 못한 산비탈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면서 주차장 차량을 덮칩니다. 이렇듯 삽시간에 큰 피해를 낳는 태풍. 최근 몇 년 새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태풍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반도로 향한 태풍은 한 해 평균 3.1개. 그런데 지난해에는 무려 7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작년처럼 7개, 뭐 올해도 4개네요. 한 해를 두고서 우리나라에 태풍이 무지무지 막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태풍이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그 접근 횟수가 늘었고 그다음에 세기가 강해졌다.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문제는 태풍의 수보다 위력이 갈수록 세진다는 점입니다. 최근 10년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의 절반은 초속 44m를 넘는 강한 바람을 동반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태풍 바비에 이어 마이삭과 하이선까지 불과 열흘 만에 세 개가 잇따라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모두 매우 강해에 해당하는 태풍으로 이렇게 강한 태풍이 연속해 국내에 영향을 미친 건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가 태풍의 위력을 키웠다고 설명합니다. 온도가 1도씨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공기의 밀도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공기의 밀도가 팽창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태풍의 에너지의 원이 되는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태풍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수온이 상승하면서 적도 부근에서 발생한 태풍이 세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위도와 북극의 온도차로 형성되는 제트기류는 약화됐습니다. 가을이면 제트기류가 한반도 상공까지 내려와 북태평양 고기압을 동쪽으로 밀어내야 하지만 시베리아 폭염으로 제트기류가 약화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자리 잡았고 태풍을 동쪽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한반도로 향하게 되는 이른바 태풍길이 열렸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에도 일본 최대 풍속이 67m에 달하는 슈퍼태풍이 몰아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 말까지 한두 개의 태풍이 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요즘 장보러 나가면 배추 한 포기가 만 원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등 과일과 채소값이 치솟아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인데요. 유례 없이 긴 장마에 연이은 태풍까지 이어져 출하량이 줄었기 때문인데 심상치 않은 물가 오름세에 벌써부터 추석이 걱정입니다. 보도에 한재영 기자입니다. 유례 없이 긴 장마에 이어 연이어 불어닥친 태풍. 황금빛으로 물들어야 할 논밭은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물에 잠기거나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탐스럽게 연그러야 할 과수도 썩거나 떨어져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집밥의 수요가 늘었지만 자연재해로 장바구니의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장보기는 고통스러울 정도입니다. 장을 보러 나와도 바구니는 채워지지 않고 한참을 망설이며 들었다 놨다를 반복합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당근도 물어보면 몇 개, 저기 전에는 1,000원 뭐 이렇게 했던 게 지금 3,000원으로 올라가고 하여튼 제가 하나도 못 샀어요. 그래갖고 모든 게 다 올랐죠. 이게 야채가 비싸니까 그거에 대한 거 고기보다 더 비싸다랄까? 조금씩 있는 거 먹는 거지 뭐 조금씩 사고. 특히 김치의 주 재료인 배추는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9일을 기준으로 9,700원을 넘어 지난해보다는 배가량, 평년에 비해서는 30% 이상 올랐습니다. 무도 개당 4,000원까지 오르고 건고추도 평년 가격의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국민 생선이라고 불렸던 고등어, 오징어도 이제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딴 태풍으로 조업이 제한되면서 고등어는 3,000원을 넘어 지난해보다 23% 오르고 3,000원대이던 오징어도 마리당 5,000원을 넘었습니다. 과일도 가격은 치솟았는데 일조량의 부족으로 상품성이 떨어져 상인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안 되면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올라갔어요. 장마 길어지면서 수확량이 짙고 농가가 많이 생겨 가격도 그렇다고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긴 장마 때문에 물건값은 내려 올라가고 소비는 위축되고. 또 수확기에 장마와 태풍이 이어지면서 물가 오름세는 추석 장보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급이 나온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 상태로 간다면 추석 때도 장마가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산품 가격이 오르고 집세와 월세도 오름세를 보여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 유례 없는 긴 장마로 농산물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마산의 한 달동네에 버려진 빈집들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없다 보니 오가는 사람도 줄고 그러면서 관리도 안 돼 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드는 악순환까지 반복되면서 범죄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개선 사업은 당장 시행되기 힘든 상황인데 사람들이 떠난 달동네 상황 표영민 기자가 스마트폰에 담았습니다. 마산 신월산 자락에 60여 채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달동네. 마을 입구로 발걸음을 옮기자 경사가 심한 언덕을 오르는 계단이 발길을 주춤하게 합니다. 계단 바로 옆집은 사람들의 왕래가 끊어진 듯 들어가는 입구부터 잡초가 무성합니다.
좁은 길을 따라 빼곡하게 늘어선 담벼락 곳곳은 허물어졌고 주민들이 떠난 주택 내부도 폐허로 변했습니다. 동네 곳곳을 2시간 넘게 돌아다녔지만 사람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동네 주민 대부분이 노인인 탓에 지금은 이사를 떠나고 빈집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은데 그 이제 오르막이라 나왔기는 나이 많은 사람도 올라다니기 힘들잖아. 그래 나이 주로 막 이사로 다 나가보고.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길고양이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직 동네를 지키는 주민들은 열악한 상황을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도시 가스관이 연결되지 않아 집집마다 LPG 가스통을 사용하고 있고 차가 다니는 길이 없어 에어컨 설치도 어렵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계절을 보내고 돌아옵니다. 이곳 마을의 빈집은 전체 60여 채 중 37채. 창원시는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3월 동네 전체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인 새뜰마을 공모에 선정돼 4년간 28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안전골목 조성과 생활인프라 개선에 나선 겁니다. 생활편의시설 저희들이 국민센터가 없어서 등로당이라든지 생활편의시설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가 워낙 경사지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위험이 많아서 안전골목 조성하는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 세워지는 시기는 빨라도 내년 초쯤. 개선 사업이 봉계도에 오를 때까지 주민들은 당분간 위험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양산시의 수건 사업으로 8년째 추진 중인 양산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여부가 이달 말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이제 정부 심사만 남았는데요.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구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가칭 양산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양산의 교육 인프라 개선을 위해 당시 양산시의회가 경남도교육청에 특성화고 설립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와 부지 선정 등을 간신히 끝냈지만 지난 2월 실시된 도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에서 과다한 사업비 등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학교 규모를 줄이고 양산시가 전체 사업비의 10%가량인 57억여 원을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도교육청 심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특성화고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양산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성화고 설립의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경남 8개 시 지역 중에서 15세 미만의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양산입니다. 직업계 교육을 배울 수 있는 특성화고가 현재는 없습니다. 매년 250여 명이 중학생들이 타 지역을 통해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부터 투자 심사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공동 투자 심사만 남은 상황. 이곳이 가칭 양산 특성화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 부지입니다. 이달 말 예정된 설립을 위한 공동 투자 심사비를 통과하게 되면 2024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양산시 동면 금산리 일대 17,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모두 21학급 370여 명 정원 규모의 직업교육 특성화학교를 건립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실시 설계 등의 과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특성화고에는 AI 융합팩토리과를 비롯해 AI 자동화제어과, 스마트 콘텐츠과, 외식조리과 등 4개 학과가 개설됩니다. 양산시도 특성화고가 지역 내 교육과 산업 인프라를 연결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받아줄 수 있는 기업이 양산에 약 2,500개 가까이가 있습니다. 학교 수업과 산업 전선에서 직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양산인데 바로 실습 기간을 통해서 직업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산 지역의 오랜 수관 사업으로 8년째 추진되고 있는 양산 특성화구 설립 사업. 마지막 정부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만만치 않은 문턱을 순조롭게 넘을 수 있을지 지역민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네, 지난해 헬로티비 뉴스에서 보도해드린 진해 아이스팩 재사용 운동 기억하십니까? 한 주부의 아이디어로 시작해 부녀 회원들이 힘을 모았는데요. 이 선한 나눔의 움직임이 창원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버리지 마시고 재사용에 동참해보시면 어떨까요? 권정숙 기자입니다. 창원 진해구의 한 주민센터. 수북하게 쌓인 아이스팩을 씻느라 부녀 회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재사용을 위해서입니다. 훼손되거나 오염된 제품을 걸러내고 세척과 건조를 거친 아이스팩은 지역 상인들에게 무료로 전해집니다. 네. 자, 네, 고맙습니다. 신선도를 위해 아이스팩이 필요한 상인들에게는 구매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고마운 나눔입니다. 아이스팩 3,000개가 순식간에 동날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예전에는 사가 했는데 지금 여분에서도 오고 이렇게 갖다 주기 때문에 이제 안 사도 돼. 많이 도움되지 좋지요. 고생하고 갖다 주는데. 창원에서 아이스팩 재사용이 시작된 건 지난해 2월. 환경을 생각한 진해 한 부녀회에서 시작해 1년여간 만 개가 넘는 아이스팩이 모여 재사용됐습니다. 이걸 잘라서 버리거나 또 타는 쓰레기로 분류가 돼서 태우게 되면 환경오염, 기후변화라든지 지구온난화, 그리고 이걸 잘라서 버리면 해양생태계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재활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스팩의 재료는 고흡수성 폴리머라는 미세 플라스틱. 하지만 투명한 젤리 같은 외형에 내용물은 무심코 하수구에 버려져 왔고 잘 타지도 않아 소각도 쉽지 않습니다. 환경과 이웃까지 생각한 선한 영향력에 이 아이스팩 재사용 아이디어는 올해 행안부 주민 혁신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환경 보호와 쓰레기 감소, 비용 절감의 효과까지. 창원시는 아이스팩 재사용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 수거와 세척 과정에서 일자리까지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거제시가 경사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등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7일에 이어 8일 태풍 하이선 때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문동동 아파트 단지를 찾아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거제시는 지역 64개 아파트에 옹벽이나 벽면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할 때 거제에서 실종됐던 50대 남성이 사흘 만에 바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9일 오전 9시 20분쯤 거제시 능포동 수협 냉동창고 뒤편 해상에서 실종된 57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6일 능포동의 한 횟집에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간 뒤 실종됐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수해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26억 원 상당의 영농 자재를 지원합니다. 농업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태풍 하이선과 마이삭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산 지역 농업인을 위해 영농자재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6억 원 늘렸습니다. 피해 작목이 지역별로 다른 만큼 지역 농축협회에서 실정에 맞는 비료나 농약 등 영농자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